자, 그 문제 보니까, 자, 집합 A를 줬는데, 요놈을, 자, 1하고 2하고 3하고 4라고 줬답니다. 근데 집합 AS의, 자, 관계 R을 우리가 생각했는데, 자, 요 관계 R이라고 하는 것이, 자, 1,1, 2,2, 자, 3,3, 4,4, 그리고 2,3, 3,2, 요렇게 주어졌답니다. 이랬을 때에, 자, 요 놈이, 자, 반사적인지, 이제 대칭적인지, 추이적인지, 세 가지 경우를 다 판단을 해보라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먼저, 요 놈이 반사적인지를 알려고 그러면, 요렇게죠. 요 집합 A에 속하는 모든 A, 모든 A에 대해서, 요 A,A라는 요 순서상이 R의 원소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죠. 그러면 집합 A의 원소가 1하고 2하고 3하고 4니까, 1,1이 있고, 자, 2,2는 여기 있고, 3,3은 여기 있고, 4,4는 여기 있죠. 즉, 그쵸? 요 항등 관계가 R에 포함되는가? 자, 이런 말이죠. 그쵸? 그런데 보다시피 모든, 그쵸? 항등 관계의 원소가 요 집합, 그 관계 R이라고 하는 집합에 들어있죠. 요걸 승립하죠. 그쵸? 이므로 우리는 요 R은 일단 뭐다? 그렇죠? 반사적이다. 요런 결론에 일단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. 이런 얘기죠. 그 다음 두 번째. 우리가 이제 대칭적인 것을 하기는 만약 A,B라고 하는 것이 R의 원소이면 B,A라고 하는 것도 항상 R의 원소가 되면 우리는 대칭적이라 할 수 있죠. 자, 1,1의 대칭은 1,1인 그것을 쓰면 되고, 2,2는 2,2고, 3,3, 4,4는 무조건 요 놈을 만족하죠. 그죠? 바꾸어도 자기 자신이니까. 그런데 요 놈을 뒤집으니까 요 놈이죠. 그죠? 요 놈을 뒤집으면 요 놈이니까,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요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. 그러므로,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도 요 R이라고 하는 것은 대칭적이라는 조건도 만족하고 있죠. 뭐다? 대칭적이다. 을 만족하고 있답니다. 그리고 이제 또, 이제 추이적인가를 봅시다. 자, 만약 A,B가 R의 원소이고, 그리고, 자, 요 B를 이용해서 B,C가 R의 원소. 자, 요, 자, 두 원소가, 요 놈이 R의 원소고, 요 놈이 R의 원소이면, 자, B를 매개시켜 놨기 때문에 A,C. A,C라고 하는 것도 지금 뭐다?